잘 들리나?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저도 오늘 피곤하게 아, 하루 일을 끝마치고 이제, 그, 그, 목욕을 하고, 이제, 그, 잠자리에 들어야 될 시간인데, 뒤에 이렇게 보시면은, 뭐, 걸개 그림도 이렇게 해놓고, 또, 이렇게 하는 방송이, 그, 말소리는 잘 들어가고, 이런 게 가능한지 한번 예, 연습 삼아, 아,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오늘도 이제 예, 시간이 밤 1시가 아, 다돼 가는데, 저도 아침에 8시 좀안 돼서 이렇게 출근해 가지고 12시 무렵에 이렇게 퇴근을 했습니다. 여러분, 에, 누구나 힘들지 않은 그런 삶이라는 있을 수 없겠지만, 은 저도 이제 나이가 한살한살 한살 이렇게 먹다 보니까 뭔가 체력이 이 거진 같지는 않다. 이런 느낌을 에, 이렇게 좀 받고 있는데. 자, 편하, 어쨌든, 이제, 에 푹, 이렇게, 에 쉬면 되는 그런 시간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퇴근해가지고, 앞으로, 어일 갔다 와서, 또는 쉬는 날에, 방 구석에 들어앉아가지고 또 비가 오거나 이러면은 커피 한잔 이렇게 마시면서 또 이런 방송도 해보는 게 예, 좋겠다 싶어서 어, 말 소리는 잘 들어가는지 뭐 이런 걸 직접 테스트를 해봐야 이알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사실은 저도 좀 어, 다소 피곤하긴 하지만은 편안한 자세로 어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부사님들께서도 이 시간이면 이제 대부분 이렇게 편안하게 주무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도 유튜브 하면서 이렇게 욕도 많이 먹고 뭐 때로는 잘했다는 이야기도 듣고 어 이러고는 있는데 사실 유튜브라는 게 이거 해보면 은저 정말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나 할수 있는 또 견디기 어려운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한시가 다 돼가는 에, 그런 시각에 에, 에, 이제 곧 저도 이제 에, 굉장히 사실은 피곤합니다 여러분 에, 피곤하고 아침 8시 경에 이렇게 출근을 해서 어, 밤 12시에 이렇게 에, 퇴근을 한다는 게 얼마나 이 이 고달픈 일입니까, 여러분? 제가 제가 저 정말 한참 때도 아니고 몇신나 됐나 한 볼까? 살짝 마이크 감도가 워낙 좋아서 아유 시간이 많이 됐네. 아, 어쨌든 어, 실내에서 예, 한번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테스트. 테스트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추석도 이제 예, 며칠 남지 않았고, 또 어떤 여름도 이제 예, 거의 다 가고, 귀뚜라미, 귀뚤귀뚤, 가을이 예, 깊어가고 있는데, 적어도 제가 살고 있는 이 동네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 퇴근할 무렵에 약간 춥다는 생각도 들고, 예, 그러한 실정인데. 자, 하루하루 산다는 게 고달프고, 또 집에 퇴근해가지고, 어, 방도 닦고, 방도 썰고, 노모님 방도 좀 썰어드리고, 닦아드리고, 이제 자리를 깔고 이제 자, 자야 되는데, 에, 잠시 시간이 에, 나기 때문에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어, 아가 메가리가 빠져가지고 지금 좀 비리비리 한다는 걸 에, 저도 느낄 수가 있는데, 예, 요즘에 그 추석이 또 이렇게 예, 며칠 남지 않아서 그런지, 이 길거리가 아주 저 썰렁합니다, 여러분. 원래 그, 어, 명절을 앞두고, 어, 이렇게 좀, 이 영업이 상당히 그, 어, 부진한 거를 이렇게 예, 경험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예, 뭐, 한두에 한 것도 아니고, 아,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여러분 얼마 지나면은 이게 좀이 영업이 이 나아진다. 뭐 그런 기대감이라도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기대를 하기에도 아주 그어 쉽지 않은 정말 불경기의 연속이 이렇게 계속 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에, 우리 함도사님들께 어제 어젠가 아젠가 제가 그 삼척에 굴피집 어른의 에, 겨울 준비를 어 이렇게 저좀 주제 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에, 이렇게 저 라면이나마 한두 박스하고 쌀한 이십 킬로. 어 기타 무슨 뭐 김치라든가 이런 걸좀 장만해서 에, 9월 말이나 10월 초쯤에 에, 한번 찾아뵙고 싶다 뭐 이런 그 제가 그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여쭤봤는데 저쪽에 저 마산에 계시는 에 적토마 징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토마 징그 유튜브 하시는 분인데. 적토마 징 님께서도 어 이렇게 후원금을 좀 보내 주시고 또 제가 이제 내일 그어 통장 확인을 좀어 해가지고 어 이런저런 후원을 들어 주셨는데 제가 그 일일이 확인을 못했어요 내일 그 통장을 한번 찍어보고 그 확인을 한번 해가지고 어 골피집 에 90도 어 훨씬 넘어 가신 넘기신 그 어른의 겨울 준비를 조금 이게 도와드린다고 해서 뭐큰 허물은 안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요 자 에, 어쨌든 이렇게 저 이심전심으로 어 이렇게 그 후원금 아 물론 저를 위해서 주신 거는 아니고 그어쿨피집 어른을 좀 이렇게 에, 도와주는데 예, 조금, 보탰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어, 보내주신 우리, 저, 마산의 적토마징, 예, 유튜버님께, 예, 다시 한 번, 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도 이제, 사실은 많이 피곤하기 때문에 이제 잠을 자야 되는데, 예, 실제로 뭐든지 여러분 연습을 한번 해보는 것도, 어,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 퇴근해서, 이, 걸개 그림도 이렇게, 하나, 어, 태백산 주목으로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저그 걸어놨는데 이게 과연 이 방송이 이게 그 되는지 안 되는지 그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연습삼아 한번 영상을 이렇게 그 마이크를 연결해서 어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예, 환절기라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이 변화가 심하고 어,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에, 감기 같은 것도 안 걸리시도록 좀 에, 조심하시고 또 이제 태풍이 또뭐 올라오네 어쩌네 에, 이러고 있는데 에, 이번 태풍에 피해 받지 않으시도록 어, 다들 에, 단단히 준비하시기를 좀 에, 부탁을 에, 드리겠습니다. 에, 여러분 에, 피곤하실 텐데 편안히 주무시고 또 어, 내일 또 어, 영상이 있으면은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도사님들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일종의 그 연습 차원에서 한번 실험 방송을 한번 해 봤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제가 옛날에 그 쓰던 조그만 에, 방인데, 작 작은 대로 또 이렇게 활용해가지고, 어, 또 사용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목소리>